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간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쪽에 옮기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공간에 오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생겼는데요.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번 시리즈물을 한번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끝판왕 컨텐츠를 많이 했었죠. 끝판왕이라기보다는 끝판왕이 되기 위한 이번 컨텐츠는 카페 창업의 끝판왕입니다. 많은 커피인들, 커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페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커피를 너무 사랑했고 지금도 커피를 사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페를 창업을 했었죠. 아마도 카페 창업을 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게 생각보다 안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잘할 만한 인프라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봤자 여러분들의 환경과 굉장히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보면 벌써 네 번째 창업입니다. 네 번째 카페를 오픈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카페는 정말 볼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볼품 없었던 제 친구의 어떤 창고에서 오픈했던 첫 번째 커핑포스트가 있었죠. 그 공간에서의 어떤 뭐 다른 쪽으로 저희 기반을 잡았지만 카페로서는 어떤 실패를 겪었었고 그 다음 정말 좀 제대로 된 카페를 나름의 자본을 투자해서 오픈을 했던 두 번째 대구 핫플레이스 중에서 하나인 대봉동에서의 커핑포스트. 그때 또한 굉장히 마음 아픈 실패를 겪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또한 대구 핫플레이스 중에서 하나인 교동에서의 커핑포스트. 이 세 가지에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카페로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한 적도 있었고 성공이었던 시간들도 존재했지만 그것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죠. 어떻게 보면 저는 네 번째 카페 창업입니다.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카페가 과연 제가 목표로 하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곳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도 궁금하고 저도 초조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이 영상은 새로운 저희의 공간이 완성되고 그 공간의 어떤 흐름들, 그 공간의 진행 그런 부분들을 쭉 담는 장기적인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을 가이드해드리는 카페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꽉꽉 눌러 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들보다 정말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바로바로 전달 드릴 것입니다. 정말 많이 생기고 많이 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고 싶게 만드는 카페라는 것,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컨텐츠는 시리즈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중인 저희 새로운 커핑포스트의 새로운 매장인 블랙로드 커피의 시작부터 가능하다면 몇 년 후까지 이 시리즈물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 시리즈물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카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카페의 비전, 물론 이거는 카페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창업의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비전에 대한 거, 어떻게 비전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에서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상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전문가의 뭐 상권 분석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부동산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네 번 정도 위치를 구하면서 겪었던 점, 정말 잘 못 구하던 사람이 어떤 목적에 맞는 장소를 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어떤 상권을 선택하는 노하우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죠.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만큼 중요한가 싶다면 그만큼 중요한 네이밍, 카페의 네이밍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 제가 가장 크게 겪은 괴로움 중에 하나죠. 카페의 네이밍. 사람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커핑포스트, 커퍼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게 느껴지는데 왜 다른 이름으로 오픈을 하는가?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그 장에서 해드릴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저 또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서 하나입니다. 효과를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이밍은 창업의 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네이밍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비전과 네이밍 이런 전략들을 토대로 한 고객과의 접점 설계를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이 부분도 꽤 중요한 편이에요. 제가 새로운, 정말 좀 새로운 매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매니아만을 위한
매니아들이 정말로 만족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핸드드립 전문점, 핸드드립이라기보단 스페셜티 전문점이죠. 진정한 스페셜티 전문점을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고객 접점들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수익 구조 및 수익 구조나 예상 단가 설정 같은 것들, 그러니까 가격이죠, 한마디로.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가격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가격 또한 전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아마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가를 계약할 때 중요한 부분들, 그런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게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인테리어 전문가, 상권부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카페를 오픈하는 사람 입장에서 겪었던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접근하면 좋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아마 얘기해 볼 거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거고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시공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 시공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다루는 편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서 하나인 카페의 머신 선택에 대한 것들, 머신이 왜 이렇게 비싼가, 내 가게에도 그런 비싼 머신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근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와서 원두를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도 원두 선택에 대한 부분, 어떻게 원두를 전략적으로 선택해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 제가 블랙로드 커피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돈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 거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떻게 돈이 들어갔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이런 규모의 카페를 오픈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래가는 카페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 컨텐츠는, 이 시리즈물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오픈하는데 이제는 한국에도 오래가는 카페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매출이 확확 떨어지는 공간의 소비가 되는 카페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개개인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사회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멋진 카페들, 그런 사장님들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갈 곳들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며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도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사람들은 결국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을 둘러보고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빚진다는 생각을 가지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요만큼은 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튜토리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본격적인 영상은 다음 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